13년을 버티게 한 또 효자가 김치 아니겠습니까? 네. 네. 예. 그냥 한결같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네. 정직하게 하자 네. 였는데 정말 13년을 맞고 보니까 예. 너무 감개무량하고 예.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요. 저 우리 딸이 참 또 자랑스럽고 잘했습니다. 아니 근데 김치가 우리의 출발이었잖아요. 네. 시작은 네. 그렇죠. 시작은 저희 집에서 네. 엄마가 막 담가서 집에서 네. 그래서 집에서 봉지에 넣어서 그 주변 분들한테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. 아~ 처음에는 줬는데 네.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또 하긴 미안하니까 팔아라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. 네. 그렇게 해서 집에서 담그면서 하기 시작한 게 네. 오늘까지 왔네요. 진짜 네. 앞에 재료 한번 보시겠어요? 다 네. 우리 농산물이에요. 그니까 만두도 다 생채소 생고기잖아요. 네. 김치도 다 우리 농산물. 화학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고. 없어요. 그 어머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배춧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. 네. 한 망에 뭐 말도 못하다고. 그러니까 네. 한 망에 4,500원짜리가 지금 만 원이 넘는데.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. 지역마다 차이가 네. 있겠습니다만. 그렇겠지만 지금 뭐 가뭄이다, 폭우다, 네. 무더위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너무 가물었다가.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네. 너무 지금 때 너무 햇볕이 쨍쨍하니까 네. 이 배추가 완전히 채소가 아주 힘들죠. 네. 그런데 좋은 걸로만 제가 당연히 네. 좋은 거예요. 진짜 저희는 네. 오랫동안 바깥 또 계약 재배를 하니까 네. 밭이랑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가능한 거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kg. 그것도 저희가 배송할 때는요. 이중 팩 포장 딱 돼서 냉장 배송해드리는 거니까 네. 깔끔하죠. 저희 쭉 네.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저희 익지 않은 갓 담은 생김치고요. 네. 김치 향이 벌써 개봉하자마자 예. 너무 좋아요. 김치 향이 이게 향도 향이지만 이 고춧가루 색상이 빛깔 한번 보세요. 네. 너무 좋아요. 진짜 빨갛고 곱죠. 네. 충북 음성 고춧가루. 와 오늘은 11kg여서 네. 양이 진짜 많네요. 야. 빛쪽 나오고요. 빛깔 좋고 향 좋고 속이 꽉 차 있고. 대추. 와 김치 그냥 벌써 빛을 싹 돋네요 진짜. 와. 정말 정말 저는 자신 있어요. 그럼요. 네. 김치는. 김치. 정말 사 먹는 김치의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. 네. 아이고 친정엄마 김치, 집김치. 네. 이렇게. 이게 지금 11kg 정도 돼요. 저희가 굉장히 큰 그릇에 담았는데도 네? 지금 6. 아니 국물 자체가 또 특허받은 노가림수잖아요. 네. 화학 조미료 없이. 맞아요. 깔끔한 뒷맛으로 챙긴 거예요. 깔끔합니다. 네. 야. 이거 한번 보세요. 끝내줘. 아유 너무 맛있겠다. 진짜. 그리고 양념이요. 네? 펴펴펴펴 다. 아이고. 밥에 척 걸쳐볼까요? 그래서 제가 밥을 준비했어요, 어머니. 밥에 척 걸쳐서. 네. 이거 하얀 밥 위에 오면은 갓 담근 김치니까. 네. 밥에 척 걸쳐서 한번 네. 드십시오. 네, 한 입 먹겠습니다. 제가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. 아우. 아가? 김치 도착하는 날. 밥만 하십시오, 밥만. 밥만. 그냥 생김치 찢어서 그냥 밥 두 공기 뚝딱이에요. 아, 진짜. 하얀 쌀밥에 올려드셔도 되고요. 네? 삼겹살도 요즘에 주말에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. 맞아요. 저기 하죠. 캠핑 많이 가시니까. 네? 나가서 고기 구워 먹을 일 많잖아요. 네, 그때 예, 좀 몇 개만, 몇 종만 싸가지고 가시면은 네. 아마 쓰실 일이. 네. 아유, 그럼요.